좋아. 안녕하세요. 이름? 저 임지은이요. 94년생 30살이요. 30살? 네. 뭐해? 제가 공무원 생활을 좀 1년 넘게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어요. 어떤 공무원? 저 소방 공무원 구급대원이요. 진짜? 오. 퇴직을 했는데 이제 아버지한테 말씀을 아직 못 드렸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근데 그걸 하다가 왜 갑자기 그만뒀어?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나? 네, 힘들기도 하고 이제 제 역량을 넘어선 일이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어요. 진짜 자살 현장인데 이제 물에 이렇게 자살하신 분, 신정지, 그리고 가장이신데 이제 집에서 목을 매다하신 거를 아유. 가족들이 다 같이 보는 그런 걸 보는 저희가 거야, 이제 내리고 그거는 사명감 없이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속으로 힘들 것 같다. 앞으로 내가 그 정도의 능력도 안 되는 것 같고. 빨리 이제 인정을 한 거구나. 근데 정말로. 아니 우리도 너 생각해봐. 우리도 그거 맨날 본다고 생각해. 야 나 진짜 정말 멘탈이 나갈 것 같아. 어 그걸 어떻게 내가 그거를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아버지한테 얘기 못한다는 건 아버지가 소방 공무원이 됐을 때 굉장히 좋아하셨겠네. 네, 자랑도 그치? 많이 하시고. 자랑하시고. 아빠가 무서워? 약간. 그런 게 있지? 네, 엄마시. 막 군인 같은 막 그런 게 있어요. SM 같은 공무원 딱 아빠, 그런. 아빠 몇 살이야? 아빠 65년생이셔서 정년 퇴임이 2년 남으셨어요. 65년생이세요. 아이가... 아버지 직업은 뭐야? 아버지도 소방 공무원 언니세요. 아, 그래서 맞죠. 소방 공무원 언니세요. 아, 그래서 맞죠. 야, 다시 들어가는 방법 없니, 너? 우리가 야, 너 너무 경솔했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아니, 소방 공무원 보직을 다른 걸로 좀 신청 소방 콜센터나 뭐 이런 것도 되지 않나? 거기 들어가려면 구급대원 중에서도 경력이 있는 직원들이 이제 상황실이라고 왜냐하면 그쪽으로 갈 수 있어요. 뛰다 이제 나중에 경력이 올라가야 데스크에 앉는 거지. 근데 지은아 나는 오히려 아버님이 더 이해해 주지 않으실까? 아버님이 현직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아버지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아, 내 딸이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오히려 더 일반 부모님보다 더 그렇게 갖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 전에 이제 제가 그 혼인신고를 하고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 전에 뭐지? 갑자기? 그러니까 결혼식은 안 올렸는데 혼인신고를 했어? 네, 이혼을 한 거죠. 몇 살 때? 한 27살 때 이제 결혼해서 얼마 만에? 거의 1년 정도만 같이 이제 결혼 기간을 유지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두 번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네네. 사실 서류상에 그 남는 것도 중요하긴 야, 하지만 아무 의미 없어. 괜찮아. 이혼은 우리 모두가 하는 거야. 너만 한 게 아니야. 다 한 거야. 모두는 아니고. 한 집 걸로 다 있어, 한 명씩.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본인이 아니면 자기네 가족 중에 하나가 있고 형제 중에 있고 옆집 사람 중에 있고 누가 다 있다고. 너무 이혼했다고 그럴 필요는 없어. 아니 그래서 그동안 저축은 좀 했니? 저축한 거 이제 아빠가 중고차를 구입을 해주셨는데 그 대출 받으신 걸 제가 이제 달달이 60만 원씩 갚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갚을 돈이 800만 원 남아 있고요. 여유는 없어요. 없겠지. 지금 나이 이제 30에 뭐 했겠어. 근데 난 궁금한 게 있는데 이 공무원을 그만두면 다시 그런 관련해서 취직을 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취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전에는 간호사로 일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공무원이 됐잖아요. 거의 20대 간호학교 대학교부터 30살까지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기대에 따라서 그런 좀 순응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내가 진짜 하고 싶고 좀 내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걸 뭐 하고 싶었어요. 뭐 하고 싶어, 지은아?
진짜 시그 얘기해봐. 그냥 뭐 하고 싶은지. 저는 필라테스 강사를 자격증을 딸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센터, 콜센터에 가서 근무를 하고 싶어요. 아니 근데 필라테스 강사도 좋은데 지금 막 쟁쟁한 또 경쟁자들 많을 텐데. 아니 저 일반인 중에 일반인 여자 중에서는 제일 유명해? 그래도 체력이 좋은 편이에요. 아 그렇지 그렇지. 시험 볼 때도 만점 그래, 맞았고. 그래 잘했어. 아 그렇지 내가 보니까 운동 쪽은 내가 좀 가능하다. 그런데 고객센터랑 무슨 관계가 있어? 그 필라테스 강사만 하기에는 돈이 솔직히 안 돼서? 네 그리고.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걸 계속 해왔으니까 좀 불안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객센터가 정말 스트레스가 네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그 예전에 콜센터에서 병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일을 했었는데 잘 맞았어? 솔직히 귀 이렇게 살짝 말도 안 되는 얘기하실 때는 귀를 살짝 이렇게 하고서 표정 없이 목소리만 착 하게 하면 되잖아요. 네, 아 네 이러고 거의 안 들어도 되고. 그렇지. 네. 기술이 있네. 멘탈이 또 그쪽에 특화가 돼 있네. 그러니까. 근데 내가 보니까 지금 말하는 투나 얘가 아까 콜센터도 저희 본인이 잘한다고 그랬잖아. 네. 실력만 쌓이면 굉장히 좋은 필라테스 강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네 어떤 애티튜드를 내가 지금 보니까 잘 설명하고 상대하고 이런 게 오히려 네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인상도 좋고 그래서. 그래, 그 아버지한테 무조건 그만두겠다는 얘기보다 앞으로의 너의 확실한 계획을 솔직하게 이제는 어쩔 수가 없잖아. 그쵸? 자, 그러면은 그 아버지한테 제가 요 얘기를 좀 드릴게요. 얘 우리 저기 지은이 뭐 편을 좀 들어주자면 구급 을 우리가 하다 보면 정말 막 심정지가 오시고 막 사람이 지금 돌아가실 만한 상황에 부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근데 그거를 아주 열심히 활동하시고 계신 우리 구급대원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얘는 본인이 그거 무서워서 못 보겠다는데 그거를 뭐 억지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공무원이 안정적이다 이걸로 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본인이 이 정도로 힘들었다면 이 일과는 안 맞는 거예요. 사실 부모 실망시키려고 하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아, 그럼. 노력을 하려고는 했지만 어쩔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은아 나는 가장 네가 용감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 가장 솔직해야 되고 이게 골이 깊어지잖아. 그럼 더 나중에 이게 불 끄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너 내가 이 아버지야 너 일해야 되는데 왜 집에 왔어? 아, 저 근데 의원 면직 신청했어요. 의원 면직 신청했어요. 그게 뭐야? 본인 스스로 그만둔다는. 넌 뭐야 이 자식아? 얘기해봐봐. 자. 저 공무원 그만뒀어요. 퇴직하고 집 다 정리하고 내려왔어요. 너 아빠한테 사전에 회의도 없이 얘기도 없이 갑자기 공무원을 그만뒀다는 게 내가 높고 소방 공무원 됐다고 얼마나 자랑하고 되는지 알아? 동료들한테 후배들한테? 아빠, 근데 조금... 웃어? 아빠, 근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크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딸이 될게요. 뭐 하려고 나? 저요? 저 필라테스 강사도 하고 투잡 뛰어서 빚도 빨리 아빠 돈 다 갚고 돈으로 갚을게요. 그래, 훌륭하네. 진짜로 아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 그래. 아빠, 그동안 속 많이 썩여서 미안한데 저 한 번만 믿어주시고 화를 내지 말아주세요. 아빠 사랑해요.